가수 유승진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이 또다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그의 입국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 유승진 씨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하여 큰 인기를 누렸으나 2002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하였고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을 통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죠. 그러나 이번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올해 2월 신청했던 4층 발급을 거부했다고 통보했는데요. 비자 거부 이유로는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두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이후의 행위도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유승준 씨는 지난 28일 자신의 공식 SNS에 대리인 유정선 변호사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한 심경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은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한 개인을 22년 이상 무기한으로 입국 금지해도 되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죠. 이를 통해 유승준은 오랜 기간 자신이 입국할 수 없었던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승준의 대리인인 유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유승준의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의 권력 행사는 국민 정서가 아닌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죠. 또한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행정 처분은 재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번 세 번째 거부 처분은 이미 두 번의 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며 행정청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봐달라라고 언론과 대중에게 호소했는데요.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랭한 상황인데요. 네티즌들은 아직도 병역 기피한 사람이 입국하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자꾸 들어오려는 거죠? 법원 판결이야 어떻게 되었든 국민 감정은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병역 문제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유승준이 22년이나 입국 금지된 이유가 있겠죠.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계속해서 비자 발급 거부당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왜 자꾸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유승준 씨의 계속되는 입국 거부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